졸라 오래전 사람이야. 근데 우리 카이사르 뭐 이러면 시저 이러면 최근 사람 같잖아. 약간 동명성황 고주몽 이러면 완전 막 옛날 사람 같고. 제갈공명 몇 년도 사람이야?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아 저거. 동남풍이 부르기를 함부로 갈로 치고 그러면 안 돼. 갈로 치는 순간 이거 못 풀어요. 아!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거 니들 편하라고 하는 거 아니다. 어려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 지금 프로젝트가. 되나? 되려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동을 쳐야 됩니다. 불고, 불지, 분이, 불어서. 분이 할 때는 리얼이 탈락하네요, 심지어. 알았죠? 많이 해봐야 됩니다. 분이, 이제 안 해보는 분리? 뭐 이런 헛소리 안 나네. 이거 뭐지, 기가? 물한잔 더? 기가 뭐지? 명태형. 이건 뭐야? 무슨 조사? 아, 명사절 하는 역할은 목적어. 김포는 김포도 쌀이 유명한가? 올해 안에 내가 김포에 땅을 사가지고 농사를 지어보려고. 수많은 사람들한테 능멸할 거야. 내 옛날에 역삼동 사는데 그 땅값이 얼마나 비싸냐. 우리 집 바로 앞에. 진짜 농사를 짓더라고. 저거 날 능멸하는 것 같았어. 병신아, 열심히 살아라. 우리 집 땅값은 한 200억? 뭐 이런 느낌이야. 남자가 맨날 원신형 찍고 맨날 줄넘기하는 새끼 있거든? 내가 볼때그 새끼 정신병자 같은데 맨날 6시 되면 줄넘기 막 하다가 농사를 지어요. 텃밭 가꾸는 게 아니고 진짜 모내기를 해. 모내기를 거기서 그따가 비싼 데서 우리 집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와저 새끼가 날 놀리는구나라고 느껴져. 그러다가 아, 정말 정신병자다. 제가 이상한 애다라고 생각했는데 한 3년 있으니까 그걸 딱다 허물고 빌딩을 올리더라고. 시끄러워서 딴들이 이사 가버렸어요. 저희 반드시 농사 짓고 여러분들 능멸하려고 여기 근처 아파트에 사는 놈들 내려다보면서 농사 짓는 모습 보여주려고. 잠깐만. 자, 이제 채원아 맞춰야 된다. 쌤이 어디다 동그라미를 치겠니? 아하?